안녕하세요. 팔레온 보부전진 판별 TV의 한준영입니다. 2013년 11월 1일자 팔레온 보부차 워크아웃 절차와 비속 절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9월 14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2486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조정 결정 변경 등 청구고요. 원고는 채권은행이고 피고는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워크아웃 절차가 들어가면 이런 그 위원회가 만들어지죠. 거기가 상고를 했고 상고 계약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원고와 피고 주체권은 그러니까 워크아웃이 되면 채권자들끼리 이제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 협의를 할 때 의사가 다 만장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만장일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워크아웃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75%의 동의가 얻으면 그 나머지 25%는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75%는 어떻게 정하냐면 채권액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25%는 주채권 은행을 상대로 자기 채권을 매수해야 되는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워크아웃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와 주채권 은행은 주식회사 드림풀의 금융채권자들로서 2017년 3월 17일 날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합니다. 워크아웃. 그리고 해서 원고는 2017년 5월 29일 날 채무조정 안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주채권 은행인 피고 국민은행을 상대로 반대 채권자의 채권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나는 채권 조정 안건에 동의할 수 없으니까 너가 하고 싶으면 내 것 채권을 네가 사가라. 그래서 행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고를 제외한 다른 금융 채권자들은 2017년 11월 8일 날 금융 채권자 협의회에서 원고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채권 은행은 피고 주채권 은행은 채권 매수 청구권, 원고 행사한 그것과 위약금 부과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하면서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 금융조정 채권자 조정위원회가 2017년 12월 20일 날 조정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고 채권은행이 2018년 1월 19일 날 조정 결정에 불복한다면서 1심 법원에다가 피고 주채권은행과 피고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변경 결정 청구 등의 소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 조정 결정이 잘못됐으니까 이거 바꿔달라 소송을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렇게 워크아웃 절차에서 주채권 은행이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다 신청한 조정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법에 이제 정해져 있긴 한데 이 절차는 채권자들이 협의하게 됐고 거기에 일부 권한을 부여하는 어떤 민사적인 사법 절차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게 약간 공적 절차인가 하면 행정소송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 민사소송을 해야 되냐 비속 절차로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비속 사건이라면 일반 사건으로 제기하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비속 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속 사건인지 아닌지 구별이 매우 어렵고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 사건 워크아웃법에서는 이 조정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속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당사자가 비속 사건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서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고는 1심에서 이게 비속 사건인지 민사 사건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만약에 비속 사건에 해당된다면 재판부가 이송해 달라고 요청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이거는 비속 사건인데 민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각하해 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항소심은 이걸 다시 이제 이거는 비속 사건 맞고 1심 재판부로 환송하겠죠. 이게 환송에 대해서 지금 피고들이 이제 상고를 했는데 아 이건 환송이 맞다. 즉 비속 사건인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당사자에게 의사를 확인해서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까지가 재판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워크아웃법에 보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죠. 여기 보면 이 사건 조정 결정에 대한 불복이 비속 사건 방법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제 변호사회나 당사자는 절차 선택 시 비속 사건을 할 것인지 민사소송을 할 것인지가 확실히 서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드문 거 아닙니다. 이럴 경우 이 판례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일단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봐도 민사소송인지 비속인지 불명확하다. 그러면 재판부가 만약에 비속사건에 판단이 들면 이송해달라는 요청을 같이 하면 됩니다.
그 재판부가 판단해서 피송사건으로 보면 이성애 주임되고 재판부가 이거는 민사소송 사건이야 하면 자기가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변호사가 확신이 없는데 피송사건으로 신청을 했다가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넘어가는 이런 경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를 꼭 기억하시면서 변호인이나 당사자일 경우에는 이게 피송사건인지 민사소송인지 판단이 안 선다. 그러면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거기 서면에다가 이게 만약에 비속사건이라면 재판부가 이성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알아서 이성해준다는 거죠. 이거는 이런 판례는 꼭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